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나무 아래에 백마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 배구리그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입니다. 은행나무 성균관대학교 대 백마군단 명지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두 팀 다 공교롭게 2승 4패로 9위 10위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경기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 전국 대학 배구리그 순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 홍익대학교가 6승 0패로 현재 승점 18점을 챙겨가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인하대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팀 그리고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2승 4패, 두 팀 다 2승 4패씩을 기록하며 승점 6점, 승점 5점으로 9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현재 첫 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 6연패로 현재 승점 2점씩을 따내며 11위, 12위로 안착돼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성균관대학교 대 백마군단 명지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현재 성균관대학교 10번 김정윤 센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줬죠. 오늘의 경기 굉장히 두 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정팀 백마군단 명지대학교는 더위에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된 이후 계속된 4연패로 팀의 분위기가 얼었는데요. 5월 5일 2파 여름 시작을 기준으로 명지대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팀 명지대 최근 경기는 어땠을까요? 경남 과기대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 또 충남대전에서 5세트 혈전 끝에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현재 결국 2승 4패를 거두며 이번 시즌 단독 10위를 달리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오늘의 경기에 있어서 승리에 한다면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홈팀 성균관대학교는 더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기온이 27도까지 올랐던 5월 17일 성균관대학교는 중부대를 맞이했는데요. 정수용과 김준홍이 총 46점을 합작하며 고군분투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마지막 세트에서 패배하며 하위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용과 김준홍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라는 게 성대 입장에서 호재일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2승 4패로 이번 시즌 단독 9위를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잠시 후면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양 팀의 주요 선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팀 성균관대학교는 최근 우측 날개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수용과 김준홍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중부대를 상대로 정수용은 21득점, 김준홍은 25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격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킹과 딕으로 수비에 또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수용과 김준홍 선수인데요. 네, 화면에 마침 정수용 선수가 보이네요. 오늘의 경기 정수용과 김준홍의 득점력이 승리의 관건이자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성균관대에 정수용과 김준홍이 있다면 원정팀 명지대학교는 우측에 도근우, 가운데에 배성근, 좌측에 이효성 이 삼각편대가 있습니다. 충남대를 상대로 오른쪽 꼭지점 도근우는 24득점, 그리고 배성근은 20득점을 기록했고요. 왼쪽 꼭지점 이효성은 공격 성공률 52.38%, 13득점을 올리며 삼각편대의 한 점을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배성근 선수가 보이는데 지난 경기 엄청난 활약해줬죠. 홀로 20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오늘도 과연 삼각편대 이효성, 배성근, 도곤의 활약이 과연 성균관대 하늘을 비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체육관의 공기는 다른 경기보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두 팀인데요. 두 팀 이번 시즌 순위로 보았을 때 전력상으로는 비슷한 상대임이 확실합니다. 현재 두 팀 다 2승 4패를 기록하며 9위, 10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소중한 경기를 위해서 몸을 푸는 시간에도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의 승점을 따내는 팀은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얻고 패배를 하는 팀은 하위권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라앉습니다. 네, 잠시 후면
네, 성균관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 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네, 선심과 부심 그리고 주심과 부심 선심이 소개될 텐데요. 네, 오늘의 경기를 공정하게 심판해줄 주심과 부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에는 박재원 주심, 부심에는 이재선 부심. 1선심의 위수인 1선심입니다. 2선심의 신우철 2선심. 3선심의 김동환 3선심. 그리고 선심 4번 여종현 4선심입니다.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의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선수들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어웨이팀 명지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명지대학교의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1번 라이트 도근우, 6번 세터 조왕현, 10번 센터 박준혁, 11번 센터 조성현, 12번 레프트 이효성, 14번 센터 배성근이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네, 이제 홈팀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센터 박지윤, 4번 레프트 이한솔, 9번 세터 정승현, 11번 센터 김승태, 14번 라이트 김준홍, 15번 라이트 정수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네, 힘찬 환호성과 함께 지금 현재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이한솔, 정승현, 그리고 김승태, 김준홍, 그리고 15번 정수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그 리베로 이상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잠시 후면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명지대학교고요. 화면의 우측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간단하게 주심 부심이 지금 선수들의 확인 자리를 확인하고 있고요. 화면에는 네,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굉장히 자신 있다고 네,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하지만 선수들이 좀 부상이 있어서 좀 그 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명지대는 윤태현 코치가 지금 네, 명지대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윤태현 코치가 네, 인터뷰에서 그래도 명지대가 좀 더 신장에서 앞서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뒤면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첫 번째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공은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가져갈 텐데요. 9번 정승현 세터가 먼저 서브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휘슬과 함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적도 여기서 불어넘기게 첫 번째 득점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먼저 출발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약간 리시브가 불안했던 명지대학교였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다시 한 번 더 9번 정승현 선수가 서브 가져가겠습니다. 정승현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엔 좌측에서 정면! 정면에서 하지만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득점은 명지대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바로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6번 조왕현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신장 190cm의 조왕현 선수고요. 조왕현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잘 받아줬고 이번에 좌측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넘어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14번 김준홍의 황산적인 블락, 환상적인 스파이크였습니다. 스콘 2대1. 11번 센터 김승태가 서브 준비하는데요. 김승태 제자리에서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에서 디그! 디그 실패합니다. 다시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 우측 날개에서 도고노가 날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도고노 선수가 홀로 2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4번 배성근이 서브 준비합니다. 신장 197cm의 장신 배성근인데요. 배성근이 가볍게 넘겨줬고요. 슬라이딩 디그 위에 좌측에서 때렸습니다. 득점 성공. 14번 김준홍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계속해서 대각 방향으로 스파이크를 꽂아넣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2. 10번, 15번 정수영이 강하게 서브. 하지만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좌측에서 12번 이효성 선수가 득점 성공했습니다. 초반부터 팽팽한 양 팀인데요. 한 팀이 득점에 성공하면 또 다른 팀마저 득점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코어는 3-3. 10번 센터 박준영이 천천히 올렸고요. 네, 여기서 범실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행운의 득점 한 점을 기록하는데요. 스코어는 4-3. 다시 한 번 더 김준홍이 서브 준비합니다. 김준홍 선수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하지만 범실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점. 현재 김준홍 선수 팀 내에서 두 번째 서브 에이스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2학년 도고는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 여기서 디그 약간 불안했고요. 이번에는 가운데서 찍었습니다. 4번 이한솔. 이한솔 선수의 삐속공이었는데요. 스코어는 5-4. 1번 센터 박지훈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남성고를 졸업한 박지훈. 네, 가볍게 넘겼고요. 이번에 오버터스로 대각방향 빈틈으로 정확히 꽂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점. 명지대는 이효성 선수가 지금 득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 경기 도건우, 이효성 그리고 배성근 선수의 삼각편대가 굉장히 많은 활약 보였습니다. 이번에 좌측! 좌측에서 블락킹 실패했습니다. 4번 이한솔의 득점. 계속 레프트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4번 이한솔. 벌교성고를 졸업한 이한솔이 서브 준비합니다. 이한솔 강하게 맞고요. 좌측에서 블락킹 득점 성공합니다. 동점은 허락하지 않는 성균관대학교. 스코어는 7-5. 두 점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오늘의 경기 첫 번째 블락킹 득점이 나왔고요. 그 주인공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이번에 또한 강하게 이한솔 넘어지면서 잘 받았고요. 좌측으로 합니다. 좌측에서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판정. 네, 석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더 이상의 점수 차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8-5. 윤태현 코치가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과 함께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5점까지 계속 5-5로 따라가다가 순식간에 8-5로 뒤집혔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도고능 그리고 이효성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줬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한솔 그리고 정수영 선수가 많은 득점 해줬습니다. 힘찬 환호성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코트 위에 올라온 두 팀.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다시 한 번 더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연속 득점의 주인공 이한솔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여기서 서브 에이스 나왔습니다. 이한솔! 이한솔이 세 번째 연속 득점을 얻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9-5, 넉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현솔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높게 뜬 공. 이번에는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에서 여기서 잡지 못했습니다. 도건우의 득점. 3학년 195cm의 도건우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명지대학교가 서브권 뺏어왔습니다. 7번 센터 조성현은 침착하게 넘겼습니다. 약간 불안했고요. 이번에 좌측으로 갑니다. 블로킹 실패합니다. 블로킹 아웃. 정수영의 득점. 스코어는 10-6. 경기 초반의 흐름은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좋은 흐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6, 넉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가볍게 넘기고 이번에 좌측 에이석공. 하지만 약간 약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좌측.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가 아닌 명지대학교입니다. 10번 박준혁 선수의 블로킹이었고요. 양 팀 다 각각 한 개씩 블로킹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6번 조항현 가볍게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심판 미동도 없이 득점 성균관대학교에 인정합니다. 스코어는 11-7. 연타로 득점 성공시킨 성균관대학교였는데요. 침착하게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넘겨줬고요. 이번에 오버토스로. 하지만 블로킹!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일단 넘깁니다. 넘겼고 성균관대학교의 반격. 우측 다시 한 번 더 연타 서브. 여기서 득점권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12-7. 스코어 5점 차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스파이크가 아닌 연타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센터 김승태가 강하게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여기서 블러킹 실패했습니다. 도건우의 득점. 스코어는 12-8. 넉점 차. 우측 날개 도건우 선수 경기 초반부터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측의 도건우, 센터의 배성근이 서브 준비합니다. 우회전공의 서브 길게 갑니다. 여기서 블로킹 아웃. 득점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점처럼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성균관대의 높이에 막히고 있습니다. 정수영이 강하게 리시브 성공했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라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득점 성공. 12번 레프트 이효성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무서운 스파이크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큰 장신 신장 2m 4cm의 박준혁이 서브 넣었습니다. 좌측에서 한번 튀었고요. 공 살아있습니다. 일단 넘기고 있는 명지대학교. 다시 한 번 더 공격 갑니다. 우측! 우측!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 다시 한 번 더 석점 차로 따라붙은 명지대학교인데요. 현재의 흐름은 명지대학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팀 내 최장신 박준혁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짧게 떨어졌고요. 이번에 삐석공으로 대각방향 꽂아 넣었습니다. 4번 이한솔이 홀홀 날고 있는데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 영생고를 졸업한 김준홍이 서브 준비합니다. 김준홍 뒤에서 나오면서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백토스 이후에 대각방향 꽂습니다. 도건우. 명지대는 도건우 선수가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레프트 이한솔이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도건우. 오늘의 경기 서브 에이스 없고요. 가볍게 이한솔에게 다시 한 번 더 우측 선택합니다. 우측에서 디그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블로킹 성공. 나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차는 2점 차.
스코어는 14-10인데요. 계속해서 명지대학교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도건의 서브. 도건우. 여기서 도건우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석점차. 1번 박지훈 센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지훈 네. 리세이버 성공했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하지만 여기서 성균관 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지대의 실책이었는데요. 네, 더 이상의 점수차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가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전 타임 필요했던 명지대학교의 윤태현 코치였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16-12. 넉점차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1번 도건우 선수의 득점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번 장승 선수의 전력 누수가 보이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장승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오늘의 경기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그 결과가 16-12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는 듯한 윤태현 코치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세트 스코어는 16-12. 서브로 하지만 범실 나왔습니다. 센터 박지윤의 범실. 다시 한 번 더 석점차로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12번 이호송이 서브 준비합니다. 레프트 이호송 가볍게 넘겨줬고 이번에 에이스공으로 하지만 약간 약했습니다. 좌측 선택 대각봉이야. 기나긴 릴레이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속공. 여기서 블락킹 득점 나왔습니다. 1번 동원호. 석점차가 아닌 2점차로 따라붙은 명지대학교인데요. 점점 좋은 흐름 명지대학교가 타고 있습니다. 목적탑 이번에 정면에서 정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스파이크였는데요. 스코어는 17-14. 한 점차는 용납할 수 없었던 성균관 대학교였습니다. 이번 또한 강하게 넘어지면서 잘 받았고요. 좌측으로 좌측에서 강했던 스파이크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버터스로 연타 넘겼고요. 또 한 번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득점. 득점은 성균관 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18-14. 석점 차간이 넉점 차로 벌린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4번 이한솔이 서브 준비합니다. 이한솔 강하게 어려웠던 디구. 여기서 네트를 터치했다는 심판의 판정이었는데요. 6번 조항현 선수의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9-14. 이한솔이 강하게 하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이한솔의 범실.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을 수 있었던 성균관 대학교였는데요. 하지만 범실로 인해서 스코어는 19-15. 넉점 차입니다. 제자리에서 이한솔이 약간 벌어냈던 리시버 길게 갑니다. 정수용! 정수용! 정수용의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먼저 20점의 고지를 밟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스코어는 20-15. 1세트의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1세트에서 먼저 승리를 가져간 팀이 여기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조항현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요. 빈틈으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0-16. 4학년의 조항현 가볍게 대각 방향으로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공격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는 판정인데요. 스코어는 21대 16. 다시 한 번 더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11번 센터 김승태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승태는 제자리에서 6번 조황현이 이번에는 우측에서 우측 막혔습니다. 블러킹 득점 1번 박지윤. 라이트 도건호가 오른쪽에서 찍어봤는데요. 센터 박지윤이 막았습니다. 현재 1세트 석점 남긴 가운데 성균관 대학교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자리. 조항현의 선택 백토스입니다. 여기서 연타 하지만 속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더 A석궁으로 그대로 찍습니다. 1번 박지윤. 박지윤의 A석궁이었는데요. 여기서 15번 양원규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잠시 작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평촌고를 졸업한 김승태 가볍게 넘겨주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꽂아 넣었습니다. 정수용 이한솔에 이어서 정수용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 올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24대 16. 11번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김승태 제자리에서 약간 불안했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길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25대 16.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가져오는데요.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치열했던 승부 스코어는 25대 16으로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2세트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이 향연. 2017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1세트 스코어 25대 16으로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이제 2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높이 싸움, 블로킹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더 많은 득점과 블로킹을 따냈던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많은 범실이 나오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점수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과연 2세트 양 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도건우 선수, 이효성 선수의 득점이 많았는데요. 현재 라이트 도건우 그리고 레프트 이효성이 양쪽 날개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레프트 이한솔 그리고 라이트 정수용 이 두 날개가 날고 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했던 양팀 1세트의 행방은 성균관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네,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우측이 명지대학교고요. 화면의 좌측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현재 주심의 휘슬을 기다리면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찬 휘슬과 함께 선수들이 코트 위를 밟았고요. 경기 후반 박지훈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지대의 라이트 도건우 선수 또한 많은 득점을 보여줬는데요. 우측 날개 도건우가 날고 있고요. 성균관대는 좌측 날개 이한솔이 날고 있습니다. 1세트와는 반대로 2세트는 명지대학교의 선공으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주심인데요. 선수 확인이 끝나자마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수 위치 확인이 끝났고요. 힘찬 휘슬과 함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대각 방향 꽂아 넣었습니다. 15번 정수영의 득점. 다시 한 번 더 먼저 출발하는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스코는 1대0. 성균관 대학교의 첫 번째 서브는 정승현 선수가 가져갑니다. 정승현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엔 백토스입니다. 동원우! 동원우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우측날개 동원우 선수 많은 득점 보여줬는데요. 명지대의 첫 번째 득점 라이트 도건우가 가져갔습니다. 6번 조항현 넘겨줬고요. 이번에 에이석궁으로 하지만 득점 여기서 약간 선수들이 득점으로 인정된 줄 알았던 모습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디그 성공했던 명지대학교였습니다. 스코는 2대1. 평촌고를 졸업한 김승태가 네, 침착하게 서브 준비하고요. 서브 오버토스로 도구노! 도구노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도구노의 득점 스코어 2대2. 박진윤 선수는 코트 바깥으로 공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4번 정태성 넘겨줬고요. 이번엔 백토스로 갑니다. 백토스 대각방향. 네, 여기서 코트 바깥으로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2. 아, 번복되었군요. 득점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하지만 또 한 번의 범실이 쌓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동점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명지대학교의 10번 박준혁 선수가 가볍게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강했던 스파이크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4대3. 계속해서 레프트 이한솔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신장이 185cm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는 이한솔 선수입니다. 강하게 슬라이딩으로 디그 받았습니다. 멀리 갑니다. 자, 블락킹 성공! 여기서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코어 5대3. 계속해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현재 블록킹 성공률은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번 또한 강하게 잘 받았고요. 백토스로 갑니다. 도건우 쪽. 도건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5대4. 계속해서 명지대학교는 우측 날개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 공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건우 선수는 강하게 서브를 넣지 않았는데요. 또 한 번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6대4. 현재 도건우 선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는데요. 득점 6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윤 선수는 현재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뚝 떨어지는 서브. 이번에 오버토스로 정면에서 높게 뜬 공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쏘았던 스파이크였는데요. 코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센터 박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박지훈도 가볍게 이번엔 좌측에서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백토스입니다. 도그노 쪽 백토스 위에 도그노의 스파이크 하지만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8-4. 2세트 동안 1세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동점을 유지해오다가 성균관대학교가 넉 점 차로 앞섰습니다. 여기서 네, 넘겨줬고요. 다시 한 번 더 우측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지대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9-4. 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작전 타임. 성균관대학교가 정정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먼저 불렀는데요. 선수들을 다시 한번 고무시키기 위해 벤치로 불려들인 윤태현 코치였습니다. 네, 현재 명지대학교는 별다른 작전 지시 없이 선수들을 네, 이렇게 뛰게 하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강한 채찍 요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별다른 작전 지시 없이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 선수들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윤태현 코치는 점수차를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현재 명지대학교가 네트 앞에서의 싸움 좀 밀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판단했던 윤태현 코치 같습니다. 1번 센터 박지훈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박지훈 받았고요. 약간 여기서 다이렉트로 꽂아놨습니다. 선수들 간에 약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또 한 번의 실책이 쌓였습니다. 6점 차로 벌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남성고를 졸업한 박지훈이 서브 넣었습니다. 이번엔 백토스로 도고누 쪽 하지만 블락킹 득점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반면 득점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위기의 명지대학교 서브를 받는데요. 여기서 네, 선심 두 선심이 현재 다른 사인을 보내줬는데요. 하지만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서브에이스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스코어는 12-4. 2세트의 흐름은 성균관대학교가 단단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1번 센터 박지훈 여기서 이번에는 범실 나왔습니다. 한 번의 서브 에이스 그리고 한 번의 범실을 기록한 박지훈. 12번 레프트 이효성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백토스로 연타! 하지만 약간 약했습니다. 일단 넘기고 있는 명지대학교.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백토스 이후에 에이스코 들어갔습니다. 김승태. 네트 앞에서 엄청난 눈치 싸움이었는데요. 승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환상적인 백토스 그리고 에이소꿈까지 블로킹에 실패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이번에 배성근이 잘 잡았습니다. 이번 또한 백토스로 하지만 막혔습니다. 라이트 양홍규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그 앞에 15번 정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강하게 넘어지면서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속공으로 굴절되면서 받나요? 받았습니다. 넘기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약간 불안했던 공 여기서 에이속공 마무리 짓습니다. 5천원 만에 득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스코어는 14-6. 네, 여기서 선수들의 환호를 받으며 12번 정재현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정재현 선수들의 팬들이 맞나 봅니다. 현재 레프트 정재현 신장 191cm고요. 현재 1학년인 신입생입니다. 늦었고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신입생 정재현 선수의 득점. 들어오자마자 레프트에서 꽂아나왔던 정재현 선수인데요. 그렇듯 뭔가 스포츠에서는 흐름 그리고 응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길게 삐석공으로 블락킹 득점 김준홍. 14번 배성근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가 작전 타임 지시했는데요. 현재 점수 차는 10점 차. 더 벌어지는 점수 차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윤태현 코치였는데요. 현재 더 많은 점수, 더 많은 범실을 기록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그 결과 16대 6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찬 헌호성과 함께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코트 위를 밟습니다. 네, 9번 정승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선수 또한 신입생 선수입니다. 180cm의 단신인데요.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또 한 번 막힙니다. 그 앞에 김준홍. 자꾸 한 번 더 김준홍의 높이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네트 앞에서 김준홍 선수의 블로킹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시브 불안했고요. 잡지 못했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9번 정승현 선수의 서브에이스 나왔습니다. 1학년 정재현 선수에 이어서 1학년 정승현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시켰는데요. 신입생 두 선수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 서브에이스 성공시키는 정승현 선수인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19대 6. 정승현 선수 느리지만 날카로웠던 서브였습니다. 공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하는데요. 정승현 이번에 반대편으로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에이석공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백토스 이후에 좌측에서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현재 14점 차로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브. 네트에 맞으면서 굴절됐지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좌측에서 하지만 공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4번 배성근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오늘의 경기 배성근 선수가 많은 득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남성고를 졸업한 정승현이 이번에 서브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승현. 스코어는 22대 6. 현재 명지대학교 원활한 수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22대 6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좌측에서 좌측 방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4번 배성근 선수 쪽이었는데요. 현재 뭔가 배성근 선수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과 함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정승현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잘 판단했는데요. 좌측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7번 2학년 김재남 선수가 여기서 약간 굴절됐고요. 이번 에이석공으로 막혔습니다.
득점 명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스코는 23-8. 5천원 만에 득점을 성공시킨 명지대학교인데요. 하지만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번 또한 가볍게 넘겨줍니다. 이번엔 우측에서 우측 득점은 성균관 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세트 승리까지 한 점을 남겨둔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24-8. 많이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가볍게 넘겨줬고요. 아, 여기서 위치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주심의 판단이었는데요. 그 결과 명지대학교가 득점 가져갔습니다. 명생고를 졸업한 배성근이 서브 준비합니다. 네, 배성근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우측에서 연타!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우측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득점을 완성시키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 이렇게 스코어 25-9로 2세트 종료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승부, 하지만 스코어 25-9로 성균관 대학교 2세트마저 가져갔는데요. 3세트의 리드는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성균관 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두 팀 치열한 공방의 결과 현재 세트 스코어 2-0으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1세트는 25-16으로 성균관 대학교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2세트 또한 25-9로 성균관 대학교가 2세트마저 승리를 따냈는데요. 현재 두 팀 치열한 공방의 결과 스코어 2-0으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1세트, 2세트 공방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대학교는 명지대학교의 배성근 선수 앞에 정수용 선수가 살아나면서 많은 블로킹 득점을 기록했고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도건우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배성근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많은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3세트는 화면의 좌측이 명지대학교고요. 화면의 우측이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잠시 후면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곳 성균관 대학교 체육관은 많은 관중들이 와주셨는데요. 현재 홈팀의 어드밴테이지 성균관 대학교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섰는데요. 현재 세트 스코어는 2-0. 이번 시즌 순위로 봤을 때는 전력차가 굉장히 보이지 않던 두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세트 스코어는 2-0으로 명지대학교가 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활약 보여줬던 도건우 선수가 보이는데요. 도건우가 좌측과 우측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신입생 정승현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신장 180cm의 단신 정승현이 넘겨줬고요. 이번에 에이스 공으로 하지만 받았습니다. 길게 반대편으로 일단 넘기고 있는데요. 명지대의 공격 좌측 선택 좌측에서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러킹 성공하는 성균관 대학교. 다시 한 번 더
배성근 선수 쪽이었는데요. 현재 배성근 선수가 많이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세트 도근우 선수가 득점 2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조성현이 1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잘 잡았습니다. 환상적인 디그. 우측에서 디그가 빛을 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코는 1대1. 네, 엄청난 디그가 나왔는데요. 5번 이상욱 선수의 슬라이딩 디그였습니다. 김재남이 가볍게 남겨줬습니다. 이번에 바로 앞쪽에서 가운데를 직접 뚫었습니다. 10번 김종윤. 3세트 김종윤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었는데요. 이어서 김정윤 선수가 서브 가져갑니다. 김정윤. 하지만 득점 뒤에 범실이 나왔던 김정윤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2대2. 1세트에 2세트의 향방은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리드를 가졌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3세트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측에서 정수영이 날아올랐습니다. 스코어 3대2. 2세트부터 라이트 정수영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세트는 이한솔, 그리고 2세트는 정수영. 3세트 또한 정수영이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 뒤에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현재 스코어 3대3. 동점까지 따라붙은 명지대학교입니다. 팀 내 최장신 박준혁 선수가 여기서 네, 약간 어이없는 범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았던 서브였는데요. 역전의 기회를 놓쳤던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서브 준비했습니다. 강하게! 하지만 우측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김준홍의 범실. 명지대는 우측 라인에 도건우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도건우는 높게 뛰었는데요. 약간 불안했습니다. 백토스 우측! 하지만 블러킹 득점! 3세트 첫 번째 블러킹 득점 신고하고 있는 12번 이호성 선수였습니다. 2세트 침묵했던 이호성이었는데요. 3세트의 시작이 좋습니다. 강한 서브보단 정확한 서브를 즐겨하는 도구너. 이번에 뒤쪽에서 백어택! 백어택 성공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정수용! 정수용이 뒤쪽에서 헐헐 날았는데요. 역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5대5. 높게 배성근 잡았고요. 7번 김재남이 이번에 도건우의 공은 여기서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1세트 2세트 통틀어서 첫 번째 역전을 신고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시켰습니다. 가볍게. 네, 여기서 약간 불안했고요. 다이렉트로! 다시 한 번 더 공격 이어가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배성근이 일단 넘겨줬습니다. 이상욱의 선택은 여기서 정면에서 백어택!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6대6. 다시 추격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4번 레프트 이한솔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연설은 강하게 이번에 바로 A속공으로 하지만 약간 약했습니다. C속공 다시 한번 백토스 이후에 계속 우측 공략 하지만 실패합니다. 높이 싸움에서 승리한 명지대학교 스코어 7대6. 센터 조성현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역전에 성공한 명지대학교였습니다. 제 자리에서 받았고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백어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블락킹 득점. 두 점차 리드를 갖고 가는 명지대학교인데요. 윤태현 코치의 용병술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세트 네트 앞에서의 판정승은 현재까지 명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한솔 쪽. 이번엔 좌측에서 내리 찍었지만 블럭에 막혔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우측! 우측! 블럭킹에 막혔습니다. 스코어 8대 7. 김정은 선수가 껑충 뛰어봤는데요. 득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공을 튀겨가며 침착하게 좌측으로 흘러갔고요. 이번에 정면에서 에이소궁으로 하지만 약했습니다. 일단 공격권을 넘기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에이소궁으로 다시 한 번 더 10번 박준혁 선수입니다. 팀내 최장신 박준혁 선수인데요. 에이석공도 쉽게 넣었던 박준혁이었습니다. 7번 세터 김재남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엔 뒤쪽에서 정수용! 우측 정수용이 빛을 봤습니다. 스코어는 9대 8.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정수영 선수, 이현솔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도건우, 이호성 선수가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했던 거 득점 나왔습니다. 동점 서브에이스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약했지만 정확했던 서브로 스코어 9대 9를 만들었습니다. 역전 찬스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번에는 백토스 이후에 우측에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을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우측 도건우였는데요. 우측 도건우가 백토스 그대로 대각 방향으로 스파이크를 꽂았습니다. 14번 배성근이 배성근의 날카로웠던 서브. 여기서 좌측 공격 성공시킵니다. 14번 김준홍. 김준홍, 정수용 이 두 선수의 활약 오늘 지켜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수용에 이어서 김준홍 선수도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정수용은 강하게 여기서 디그 성공했습니다. 높게 넘기고 있는 명지대학교. 성균관대의 공격 이번에 좌측에서 내리 찍었습니다. 블록킹 아웃. 스코어 11대 10. 워낙 강했던 스파이크였는데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수영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 높게 뜨고 여기서 굴절된 공. 하지만 잘 받았습니다. 일단 넘겼고요. 이상욱이 잘 받았고 박준이 아닌 연타 선택. 여기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빈틈으로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두 점 리드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2대 10. 계속해서 15번 정수영 선수가 서브 가져갑니다. 정수영 강하게 바깥쪽으로 넘어왔고요. 하지만 네트 터치했다는 심판의 판정. 스코어는 13대 13, 13대 10.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좌측에서 정수영이 강하게 하지만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정수영의 범실. 워낙 강했던 서브였는데요. 약간 높이가 낮았습니다. 송림고를 졸업한 박준혁이 여기서 행운의 득점 나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박준혁.
이상욱 선수가 몸을 날려봤는데요. 약간 모자랐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2. 행운호 득점 이후에 하지만 이상욱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선택 우측! 우측 나갔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강하게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현재 주심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모여서 판정 결과 번복되었습니다. 네, 정수영 선수가 정확히 봤던 게 맞았네요. 스코어는 14대 12. 번복되었던 판정. 서브 강하게 높게 떴고요. 네. 좌측에서 워낙 멀었던 위치였는데요.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가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계속해서 1세트, 2세트. 성균관 대학교가 아닌 명지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는 좀 더 치고받고 싸웠던 성균관 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15대 12. 석점 차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의 시작은 명지대학교가 좀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높이 싸움에서 좀 더 밀리면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높이 싸움의 주인공은 바로 정수영 선수였는데요. 계속해서 배성훈 선수의 스파이크 그리고 도건우 선수의 스파이크를 정수영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김준홍이 또 한번 강하게 약간 흔들렸고요. 백토스 여기서 도건우 선수의 스파이크 인정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3. 도건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에이석공 갑니다. 에이석공 성공시킵니다. 계속해서 속공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인데요. 그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 교체 지시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인데요. 6번 리베로 김성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성국 선수 팀 내에서 가장 단신인데요. 여기서 에이석공 다시 한 번 더 맞불 작전 놓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에이석공 성공으로 스코어는 16대 14. 두 점 차로 따라붙은 명지대학교인데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한솔 막혔습니다. 블록킹 아웃. 스코어는 17대 14. 이한솔 선수의 워낙 강했던 스파이크였는데요. 네트 바깥으로 라인 바깥쪽으로 공 나갔습니다. 이한솔 강하게 넘겼고요. 정면에서 네, 정수영 워낙 높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균관 대학교의 공격. 이번에 이한솔 백어택. 이한솔의 백어택이 빛을 받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4. 계속해서 센터 쪽에서 이한솔이 날아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빈틈으로 스파이크가 꽂히고 있습니다. 심호 후에 이한솔 강하게 길었다는 판정. 다시 한 번 더 석점차. 명지대학교가 교체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11번 조성현 센터가 서브 준비합니다. 조성현 우회전으로 왔는데요. 이번에 정수영 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록킹 아웃.
다시 한 번 더 3세트의 좋은 흐름 성균관대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9-15. 현재 1세트, 2세트 다 따낸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많은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던 9번 정승현이 서브 준비합니다. 정승현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연타. 하지만 약했습니다. 우측 선택, 우측에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20-15. 먼저 20점의 고지를 밟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5점 뒤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겨줬고 백토스 이번에 우측에서 도구누가 날아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득점 정수영이 날았습니다. 좌측에서 정수영이 힘차게 날았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21-15. 기중한 한 점을 더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균관대학교가 서브 준비. 이번에는 강하게 가는데요. 하지만 범실이 쌓였습니다. 21-16. 5점 차. 2세트는 힘없이 주저앉았던 명지대학교인데요. 3세트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소콩 선택합니다. 살렸고 하지만 득점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투터치를 했던 박준혁 선수였는데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19번 이지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이지율이 서브 비속공으로 갑니다. 블락킹 그대로 넘어갔고요. 이번에 좌측에서 내리찍었습니다. 득점 성공 정수용. 계속해서 성균관대학교는 좌측에서 득점 루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바로 정수용 선수가 있습니다. 이지율이 하지만 길었습니다. 이지율 선수의 범실. 현재 스코어는 6점 차인데요.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15번 라이트 양은규가 서브 준비합니다. 속초고를 졸업한 양은규 강하게 대각방향인데요. 잘 잡았고요. 이번엔 좌측에서 내리찍었습니다. 득점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24-17. 성균관대학교는 한 점만 더 추가한다면 3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정수용이 서브 준비합니다. 정수용 강하게 하지만 범실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4-18. 박준혁이 가볍게 잘 받았고요. 이번엔 백토스로 갑니다. 우측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났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양팀 첫 번째 맞대결 세트 스코어 3-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웃었습니다. 두 팀 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살렸고 결국 세트 스코어 3-0으로 기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성균관대학교는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고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다시 한 번 더 하위권으로 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세트 스코어 3-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중계 끝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오늘의 중계를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의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대학 배구리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